배우 김태희가 5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뚫고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 누리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. 5일 서울 고척돔에서 진행된 34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의 본상 시상자로 김태희가 출연했다. 이날 김태희는 2000년도에 데뷔해 벌써 데뷔 20년째를 맞이했다. 며 그동안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때마 지친 마음을 위로해준 것은 음악이 아닌가 싶다. 많은 분들도 K-POP으로 많은 위로와 공감을 얻으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었다. 고 밝혔다. 이어 김태희는 긴 공백기 이후 TVN 드라마 하이파이 마마라는 작품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. 김태희는 오래간만에 복귀라 작품 선택이 망설여지는 순간에도 K-POP을 통해 많은 용기를 얻었다. 고 전했다. 한편 김태희의 복귀작 드라마 하이파이 마마는 사고로 가족의 곁을 떠나게 된 차유리가 사별의 아픔을 딛고 새 인생을 시작한 남편 조강화와 딸아이 앞에 다시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고스트 엄마의 49일 리얼 환생 스토리를 담고 있다. 해당 작품은 사랑의 불시착 후속작으로 2020년 2월부터 방송될 예정이다.